네, 정 씨가 능사는 아니지만 차라리 수시보다는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는데 구체적인 상향 비율은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작심한 듯 시작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할 거라며 11월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와 정시 불균형 해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대학에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게 국민 시각이라고 말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띈 정시 확대 방안이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시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를 11월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